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3월 13일 11시 반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에서는 요리 방송 내용이었는데, Cooking Show, Chef, Restaurant, Ingredients 이런 요리 관련 단어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Question 2, 헬스장 광고 내용이네요. Establishing exercise routine. Fitness center remodeled. 이 외에도 2번 지문에서는 그 명사 뒤에 S 나온 단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S들을 다 챙겨주는 것, 2번 지문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Facilities 에도 S 뒤에 나왔고, weights S 나왔고, classes, rates 이런 단어들이 다 복수 명사로 출제가 된 것이죠. 뒤에 S를 빼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준비 시간 동안에 이 뒤에 S 들어간 단어를 잘 눈도장 찍어 놓으시고 준비 시간 동안에 소리 내서 한 번이나 두번 정도라도 읽어 보시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 S 들어간 단어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단어만의 난이도로 봤을 때 1번 지문은 오늘 10시 30분 시험에 비해 약간 쉬웠고, 2번 지문은 오늘 10시 30분 시험에 비해 약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예요. 난이도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Part 2, Question 3는 사무실 공간 같은 사진이 나왔어요. An office. 여자랑 남자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자가 조금 더 말을 하고 남자는 조금 더 듣고 이런 느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뭐 발음이나 유창성이 좋다면 이두 개의 표현 다 만점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둘이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실 거면 A woman and a man are having a conversation 이렇게 가는 거고, 여자가 남자한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 하실 거면 A woman is explaining something to a man 하시는 건데, 여기서 관사 한번 보실게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이렇게 어를 표시를 해 놨는데, 이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처음 소개를 하시는 거면 어를 써 주시는 거고,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사진 속에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다면, 행동에 대해서 묘사를 하실 때는 다 the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There are, 뭐 있어요? A woman and a man in the scene. 이라는 문장이 나왔다면, 그 다음 문장부터는 The woman and the man are having a conversation. 이렇게 하셔도 되고, They are having a conversation.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사물은 커다란 데스크가 하나 나왔는데, 그 데스크 위에 여러 개의 물건들이 있었어요. Pens. 펜 여러 개 있었고, a monitor, 그리고 small plants, 작은 식물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Okay, part 3. 오늘 part 3는 relaxation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4번 문제는 when, where, 언제, 어디. 오늘 아침에 내 방에서. 이런 답변이면 충분하죠. 5번 문제는 do you로 시작을 했어요. do you 밑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do you 밑줄? 이렇게 물어보면, yes, I 밑줄. 이렇게 답변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세상 편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 추가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5번 문제의 내용은요, 쉬는 시간 더 갖고 싶냐? 이런 네, 아니요의 질문이었어요. 쉬는 시간 더 갖고 싶죠? 그리고 그 쉬는 시간 동안에는 나는 뭘 하고 싶다? 이런 추가 문장을 하셔도 되고, 6번 문제는 what? 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 중에 제일 내가 선호하는 액티비티가 뭐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액티비티가 제일 좋아? 나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액티비티스들 중에 뭐를 제일 좋아하냐? 이런 말인데,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Reading, 독서 나올 수 있고, Watching a movie, 영화 보는 거 나올 수 있고, Talking to my friends on the phone, 친구랑 전화로 수다 떠는 거,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드려보았으나, 여러분들은 항상 숙제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나? 산책하는 거, taking a walk. 또뭐 할까요? 쇼핑. 쇼핑하면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엄청 불편한 사람들도 있죠. 또, 집 치우는 거 있잖아요. 청소하는 거, cleaning my house or cleaning my room.
이런 것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니까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Part 4 한번 보실게요. 컨퍼런스 제목, 장소, 요일, 날짜, 비용. 괄호 열고 점심 포함 괄호 닫고 이거 나온 것부터가 8번 문제 뭔가 나올 것 같이 생겼죠. 7번 문제에서 첫 번째 일정을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일정 쭉 읽어주시면 돼요. 시간 1, 일정 1, 이름 1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그 질문을 상세하게 보면 첫 번째 일정이 뭐냐, 몇 시에 시작하냐 이렇게 물어보았기 때문에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만점입니다. 사람 이름 당연히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8번 문제에서는 점심 비용 있잖아요. 아, 이 비용 제일 위에 칸에 나와 있죠. 비용이 얼만데 점심이 포함되어 있대요. 8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점심비로 얼마가 추가됩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네, 그래서 정보 자체는 약간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는 좀 꽉 차 보이는 약간 정신없어 보이는 그런 정보였지만 질문은 쉬운 질문들이었어요. 8번 문제 얼마가 추가됩니까? 나의 답변은 이 비용에 점심 포함되어 있다. 이게 답변이고요. 9번 문제는 사람 이름 어떤 특정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걔가 진행하는 세션 다 얘기해줘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2번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있네요. 그거 두 줄 읽어주셨으면 되었었던 다른 날 part 4 시험들이랑 거의 뭐 똑같은 시험이죠. part 5 얘기해볼까요? 와 오늘 또 나왔어요. survey 제가 2월 27일 영상에서 2021년 출제율 1위 등극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썸네일 있잖아요. 썸네일에도 그 2월 27일 시험 part 5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번 연도에 출제율 1위다 막 이런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험 보셨던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한번 해보고 연습해보고 가셨다면 이 시험 part 5에서 점수 아주 많이 올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survey, 설문조사.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대요. 뭐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2월 27일 시험 참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똑같은 말 또 하고 이러면 영상의 퀄리티 떨어집니다. 맨날 똑같은 말만 해. 그렇잖아요. 2월 27일 시험 꼭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고 가세요. 출제율 완전 1위. 다시 한번 굳히기 들어갔습니다, 오늘. Part 6. 그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의 과목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뭐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중학생들도 그렇고 어쨌든 시험에서는요, 대학생들이. 대학생이라는 신분 자체는 이 문제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본인이 공부하는 과목들을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인조이하는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네. 오늘 사용할 수 있었던 단어들은 뭐 motivation,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를 했을 때 혹은 공부하는 과목을 좋아할 때는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motivation, 그리고 efficiency가 좋아지겠죠. 효율성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better grades,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적이 올라가고 그러면 뭐 할 얘기 너무 많아요. self-satisfaction, 자신감 또 더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데 취업할 기회도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뭐 이런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난이도는 오늘 10시 반 시험이랑 비교를 했을 때 part 4 때문에 다른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part 4가 정말 이만큼 더 어려워가지고 난이도 한 4.2 정도 이 정도 드리고 싶으나 이렇게 소수점까지 하게 되면 제가 너무 정신 못 차려요. 네, 그리고 점 2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난이도도 한 11시 30분 난이도도 4 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10시 반 시험보다 0.2 정도 어려운 4로 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